식어도 끝까지 부드러운 육전으로 덮밥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금밥그릇입니다. 소스부터 만들게요. 설탕 2스푼, 간장 4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맛술 1스푼, 물 5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양파는 간에게 채 썰어주세요. 약불로 달궈진 팬에 소스와 양파를 넣고 졸여주세요. 양파가 어느정도 익으면 완성이에요. 소고기는 키친타올로 물기와 핏물을 빼주세요. 소금 후추간은 육질을 연하게 하고 간에까지 간이 배이게 해준답니다. 계란 2개를 풀어줄게요. 풀어둔 계란물과 전분은 조금만 담아주세요. 유치원 때 배우셨겠지만 전분을 한쪽만 묻히고 구우시면 식어도 끝까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육전을 밥 뒤로 살짝만 구워주세요. 그릇에 밥을 담고 소스와 육전을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개운한 맛을 위해 파를 올려주시면 육전덮밥 완성이에요. 잘 먹겠습니다.